안녕하세요, 야시아입니다. 자, 기아트 군수공장 오늘 중레벨 계정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맵을 살펴보면, 자, 일단 본부 HP가 57만 2600. 상당히 높네요. 근데 생성기가 없어요. 생성기는 없고, 주변에 방어 타워가 있고, 지금 중앙 상단 쪽에 본부가 위치해 있는데, 이거 뭐 이런 구도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형태죠. 이거 바로 제가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턴은 주카 세부대와 척탄 내부대 갑니다. 자, 주카 세부대, 척탄 내부대인데, 자, 주카 세부대와 척탄 내부대를 한 번에 내려서, 자, 여기 있는 파이어팟과 둠캐논을 잡아주고 위쪽까지 좀 더 밀어보겠습니다. 좀 더 밀면서 지금 첫 번째는 이 런처. 자, 지금 여기 본부에서 좌측에 있는 런처 하나, 요걸 포격해서 제거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 제 생각대로 플레이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빨리 가야 되죠? 자, 주카와 척탄을 같이 내립니다. 같이 이렇게 내려주고, 둠캐가 인식하면은 쇽을 치면서, 척탄이 한 개 죽어버렸네요. 자, 쇽 한 방 치면서 일단 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파이어팟은 튀어나올 때 쇽을 한 방 더 쳐주면서, 자, 이렇게 튀어나올 때 쇽을 딱 쳐주면 이제 주카들이 때릴 수 있는 상태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잡아줍니다. 지금 파이어팟은 위험하니까 쇽을 한 방 더 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 방 더 쳐주고 둠캐논까지만 밀어준다면 주카가, 자, 이제 척탄들이 좀 더 활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위에 쇽런이 지금 사거리가 살짝 애매한데, 이 쇽런 사거리 가기 전에 체크하고 가세요. 이 쇽런 사거리 체크하셔야지. 지금 네, 쇽런이 이 주카가 이 둠캐논까지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주카가 둠캐논을 잡아주나요? 잡아줘야 됩니다. 주카가 지금 둠캐논이 지금 스플래시 데미지가 생긴 후로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잡아줘야 되는데 주카가 둠캐논을 주카가 둠캐논을 못 잡아주나요? 지금 주카가 둠캐논 잡아줘야 되는데 이 둠캐논을 못 잡아주네요. 자, 아무튼 에너지가 남아있으니 자, 여기 포격합니다. 자, 미사일 한 방, 여기 스나랑 겹쳐서 포탄 두 발, 다시 미사일 한 방, 자, 스나랑 겹쳐서 포탄 두 발, 다시 미사일 한 방, 스나랑 겹쳐서 포탄 두 발. 자, 이렇게 쏘면은 자, 터지나요? 런처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턴은 요 정도만 합니다. 자, 첫 턴은 지금 제가 지금 뭐 척탄들이 더 때리고 있긴 한데 뭐 다 죽을 것 같고, 첫 턴은 요 정도만 해서 포격으로 이 런처를 제거하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네, 만약에 혹시 에너지가 되신다면 뭐 굳이 상륙 안 하고 이쪽에 바로 포격해서 제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뭐 1턴은 이 정도만 해서 네, 간단하게 포격으로 런처 제거한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턴입니다. 2턴에서는 이제 주카 침투를 한번 살짝 해볼 생각입니다. 주카 침투해서 여기 런처를 잡고요. 그 다음에 척탄병들이 내려서 이쪽을 밀면서 여기 화방이나 이쪽 쇽런을 한번 포격해 보겠습니다. 자, 주카 침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로 공격. 자, 주카 침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주카 세부대만. 여기 아시죠? 내리는 포인트. 테러 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군수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 자,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내립니다. 자, 그리고 모일 때쯤에 지금 연막을 하나 딱 쳐주면 여기 대포 하나는 바보가 됐죠? 네, 바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한 벽을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플레어를 찍어주세요. 성광탄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벽을 타고 갑니다. 보시면 자, 이쪽 벽에 딱 붙었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위로, 런처 위로 올라갑니다. 자, 벽을 타고 가게 돼 있습니다. 벽을 타고. 벽 쪽에 찍어주면 최대한 벽을 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연막을 딱 쳐주면 자, 여기서 일단 멈춰 있겠죠? 자, 그리고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자, 런처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투를 했으면 자, 여기 쇽런. 여기 쇽런처에만 쇽을 한 방 딱 쳐줍니다. 자, 이러면 런처는 네, 런처 제거됐죠? 그리고 방어타워를 추가적으로 더 부숩니다. 얘네가. 그렇죠. 똘똘하죠. 자, 여기 쇽 한 번 더 쳐줄게요. 최대한 더 부술 수 있도록. 자, 주카 세부대 특공부대가 지금 들어가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죠. 자, 특공 주카들. 자, 쇽 한 번 더. 자, 이러면 특공 주카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아, 좀 좋네요. 많이 부셨어요. 자, 요 정도까지만 부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 주카들은 희생을 시키겠습니다. 그래, 두 개 살았어. 저기 화방까지 하나 더 터트리고. 자, 좋죠. 이런 플레이.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척탄이 내립니다. 아, 척탄 너무 늦게 내리는 것 같은데요. 자, 척탄을 여기 아래쪽에다 내려주면은 얘네가 이제 이쪽에 네, 입구 쪽을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대포보다 사거리가 깁니다. 이렇게 첩탄들이 똘똘 뭉쳐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사거리가 안 돼서 앞으로 튀어나가면서는 대포에 맞지만 이런 식의 좀 앞쪽에 더 방타도 있는 상황이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더 확보해 보겠습니다. 지금 에너지를 그래도 주카들이 자기네들이 쓴 에너지만큼 어느 정도 보충은 해줬어요. 이 건물들을 부수면서 보충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건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격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밀면서 포격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어디를 포격하느냐? 네, 제가 지금 침투하려는 루트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포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고민이 되고 있어요. 여기 화방 두 개를 포격할지, 아니면 여기 아래 흉런처 두 개를 포격할지. 근데 화방 두 개가 HP가 더 낮아서 포격으로 제거하기는 더 좋습니다. 자, 이 화방 두 개로 하겠습니다. 자, 화방 두 개에 포격 한 방. 자, 많이 줄었죠? 여기 또두 방. 그리고 또한 방. 자, 화방은 제거가 될 것도 같은데요. 지금 이 정도 에너지로도. 자, 두 방. 던지면, 안 터지네요. 자, 한방 더. 자, 이러면, 지금, 좀 포격이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HP가 고르게 빠지지 않고 살짝 애매하게 빠졌네요. 자, 대신 척탄들이 아직 계속 부숴주고 있죠? 시간이 조금 없는 게 아쉽네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주카 침투해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끈것 같기도 하네요. 석탄병들을 좀더 일찍 내려도 됩니다. 자, 여기 한 방. 이제 한 방만 더 쏘면 터지겠죠? 자,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네, 하나 정도는 더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카 침투, 제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주카 침투를 조금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 기본 정도만 하실 수 있어도 플레이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네, 주카 침투는 항상 조금씩 연습하셔가지고 플레이 하시는데 조금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전에도 그렇고,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2턴이 이렇게 끝났네요. 자, 3턴입니다. 3턴에서는 여기 좌측이 아니죠. 우측부터 이렇게 쭉 대각 방향으로 밀고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쇽런 사거리 한번 볼까요? 쇽런 사거리가 요 정도 되고, 쇽런 사거리 좀 조심해주고, 여기 레이저 사거리. 요 정도까지 해서 여기 쇽런이랑 기관까지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밀릴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공격! 자, 일단 주카들 내려야죠. 주카들 쭉 내려서, 자, 쭉 내려서 여기 연막 하나 쳐주세요. 내리는 지점에 연막 하나 치고, 이쪽 구석으로 최대한 가세요. 왜 구석으로 가냐면, 주카들이 쇽을 치면서 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막으로 침투한 다음에 연막이 풀리면서 동시에 빵 쏘는 게 훨씬 위력이 셉니다. 네, 지금 살짝 삐져나와서 몇 개가 죽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밀고 가는 거 보세요. 이게 위력이 훨씬 셉니다. 자, 이렇게 되고 쇽런이 어느 정도 인식할 위치가 되면은, 자, 쇽런이 고개를 딱 돌리면, 자, 쇽을 딱 쳐줍니다. 네, 타이밍 보셨죠? 쇽이 딱 인식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쇽을 딱 쳐줍니다. 쇽런이, 인식하는 순간. 자, 그리고 다될 때쯤에 한번더 이렇게 쇽을 치면서 쭉쭉 밀어줍니다. 자,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레이저 사거리에 들어가겠죠? 레이저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한방더 쳐주고, 자, 이제 레이저도 똑같이 이러고 쳐줍니다. 네, 굉장히 좋죠? 지금. 플레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지금 쇽런이랑 한방 더. 쇽런. 레이저에도 한방 더. 자, 이렇게 해서 쭉쭉 밀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들 부수면서 에너지 확보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밀고 있어요. 자, 이번엔 여기 치고, 여기 레이저. 여기는 힐한방 해주고. 기관까지 밀었고요, 지금.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 많이 밀었어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남는 에너지는 여기 레이저 포격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레이저까지. 자, 요런 식으로 해서 3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밀었죠? 상당히 많이 밀었습니다, 지금 3턴에서. 자, 이제 4, 5턴에서 한번 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한방 더.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이러고 3턴이 끝났습니다. 자, 4턴입니다. 4턴에서는 이제, 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딜을. 공부 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런처, 숑런처 사거리와 여기 레이저 사거리 좀 보고, 최대한 우측 벽에 붙어서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측 벽을 타고 올라가서,
본부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일단 다다다다다닥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쪽 벽으로 찍어줍니다. 자, 벽으로 찍어줘서 연막 없이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연막을 치고 본부까지 본부 주변으로 침투한 후에 바로 본부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벽으로 이동. 자, 벽을 타고 가니까 방어 타워들에게 안 걸리죠? 자, 그리고 도착하기 전에 여기 연막 하나 쳐놓으세요. 저기 쇽런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침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막을 치면서 침투해 보겠습니다. 아, 연막 별로 안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연막 4개 쓰고 에너지 75나 남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주카가 18레벨에 한방 공격력이 약1100 정도 되고 지금 71기거든요?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지켜봐 주세요. 여기 쇼크, 여기 레이저 쇼크. 자, 이러면 이 쇼크로, 자, 지금 쇼크 두방더 나오겠죠? 이러면, 클리어가 되겠네요. 클리어가 되겠네요. 자, 여기 한방 더. 여기 한방더 하면, 네, 한방 더. 한방 더. 자, 클리어가 됐습니다. 자, 오늘 4턴, 46레벨 계정. 네. 4턴 만에 기어트 군수공장 공략이 가능했습니다. 약간의 연막 침투는 활용했는데, 힘으로 100% 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약간의 연막을 활용해 주시면은 좀더 효율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네, 연막 침투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부대부터, 부대를 많이 운용하면 연막에서 조금 벗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적은 부대부터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연막 컨트롤 많이 연습하신 다음에 좀더 기아트 군수 공장을 화려하고 멋있게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이샤였습니다. 감사합니다.